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진도 나갔던 것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입니다. 지목 사이에 전답 사이에 지목 변경 수반하는 경작 위안 토지의 형질 변경은 개발행위 허가 대상 아니다. 맞습니다. 대신 우리 기본적인 건 기억하시는데 경작 위안 토지의 형질 변경 이것만 나오더라도 개발행위 허가 대상 아니고 지목 변경 수반이란 말 들어가게 되면 허가 대상이며 그 지목 변경 앞에 전답 사이란 말 들어가게 되면 개발행위 허가 대상 아닙니다.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대상과 관련되어서는 허가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네 가지를 꼭 한번 기억해 주시는데 첫 번째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을 도시군 계획사업이라 합니다. 이미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또다시 허가 받을 필요 없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방금 보신 지문입니다. 경작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의 경우는 허가 없이 그냥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와 관련되어 중국에서는 재복구 재난수술을 위한 병원을 아주 큰 규모를 만들었는데 그러한 행위는 응급조치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허가 없이 그냥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으로서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안에 농림업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받지 않고 그냥 할 수 있는데 이 농림업용 비닐하우스 안에 육상 어류 양식장 만들게 되면 그때는 허가 대상이라는 것 기억해 뒀습니다. 그래서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최소 네 가지는 꼭 한번 잡고 가셔야 됩니다. 그 이후 토지 분할에 관한 사항과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게 되는 직접 시행하게 되는 토지 형질 변경이라면 허가 없이 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2번입니다. 도시개발사업에 의해 건축물 건축하는 경우 허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군 계획사업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이미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건축물 건축하는 사안입니다. 허가 없이 그냥 할 수 있습니다. 2번 맞는 질문입니다. 3번입니다. 농림지역 안에 육상 어류 양식장을 위한 농림업용 비닐하우스 설치는 개발행위 허가 대상 아니다. 허가 받아야 됩니다. 육상 어류 양식장이란 말 보게 되면 허가 대상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4번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받은 사업 면적이 5% 범위 안에 축소되거나 축소 추정했습니다. 확장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변경 허가 받을 필요 없다. 확장은 규모 달라지는 것으로서 허가 대상이 되게 됩니다. 이미 허가 받은 사안을 변경할 때 원칙적으로 변경 허가 받아야 되지만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변경 허가 없이 특광 시군에게 통지하고 변경할 수 있는데 이 경미한 사항과 관련되어서는 우리 딱 두 가지만 하기로 했습니다. 축소 그리고 사업 면적이 사업 기간이 단축되는 경우라고 하면 그때는 경미한 사항으로 변경 허가 대상 아니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5% 범위 내 축소하는 것은 경미한 사항이지만 확장하는 것은 변경 허가 대상이라는 것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허가 기준 면적에 관한 사항으로 주거적 상업지역의 경우는 만, 공업지역의 경우는 3만 제곱미터 미만인데 개발행위 허가 받을 수 있는데 개발행위 하고자 하는 자가 개발행위 받기 위해 특광시군에게 개발행위 허가 신청하게 되면 특광시군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때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 요건과 관련되어서는 토지 형질 변경과 관련된 면적이 작아야 된다라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도시군 관리 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그래서 내가 위락스를 만들고자 한다고 하면 상업지역인 곳에만 건축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는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층수가 5개층 이상으로
제일종 전원주거지역과 제일종 일반주거지역에는 건축할 수 없다. 그러면 제일종 일반주거지역에 아파트 건축하겠다고 개발행위 허가 신청하게 되면 도시군 관리 계획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불허가 처분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이 만들어진 법의 취지는 충분한 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이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비바람 피하기 위한 살만한 집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쾌적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충분한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국토계획법의 목적이고 이 국토계획법에 따라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진 곳이 있다고 하면 세종시입니다. 그리고 최근 만들어지게 되는 2기, 3기 신도시라고 하면 충분한 기환경을 확보한 그러한 공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신도시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 곳이 있다고 하면 그곳은 많은 사람들이 쾌적하게 살 수 있는 곳으로서 부동산과 관련되어서는 아주 가치 높습니다. 최근 하남 위례지구 열심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의 다산 신도시나 또는 3기 신도시 지정과 관련된 사안들이 발표되었는데 내가 부동산 자격증 따시게 된다고 하면 부동산은 지금 당장 좋은 데는 하남입니다. 다만 얘가 최근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분양권 전매는 좀 안 되지만 부동산 거래는 좀 활발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돈 벌러 가겠다고 하면 이쪽 가는 게 제일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구분하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토지 형제 변경과 관련된 면적은 작아야 된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 우리는 1, 2, 3이란 말로 그 면적 요건을 각각 구분하셨는데 특별히 3만 제곱미터 미만의 경우는 도시 지역에서는 공업 지역 하나, 그래서 3입니다. 그리고 비도시 지역에는 관리 지역과 농림 지역에서는 3만 제곱미터 미만인데 허가 받을 수 있고 저 2를 거울에 반사하게 되면 숫자는 5로 보이는데 두 개 용도 지역에만 적용되게 됩니다. 도시 지역에서 보전 녹지 지역과 비도시 지역에서는 자연 환경 보전 지역인 경우는 토지의 형질 변경 면적이 5천 제곱미터 미만일 때만 허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잘 살펴보다 보면 얘가 4자로 보이는 때가 있을 겁니다. 만 제곱미터 미만은 주거 지역과 상업 지역, 자연 녹지 지역, 생산 녹지 지역인 경우에는 그 단위 면적이 만 미만이었을 때 개발행위 허가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면적 요건과 도시군 관리 계획에 부합하는지 기환경 그리고 두 가지 우리가 더 챙기실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요건 중에 조건 부처 허가받을 수 있는 것은 기환경과 관련되어 가능하고 이 조건 허가받은 자가 민간인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해야 되는데 이행보증금의 이는 숫자 2죠. 공사비의 20%를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검사 마쳐 조건부 허가사항을 모두 이행했다고 하면 이행보증금은 반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장관리 방안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기 성장관리 방안은 우리 자녀분들에게 치아교정기 끼워주는 것은 그 치아가 예쁘게 잘 자라라고 치아교정기 끼워주는데 이 성장관리 방안은 유보 용도와 보전 용도의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시가 용도는 주상공을 시가 용도로 하고 녹지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 지역을 유보 용도 또는 보전 용도라 하며 여기 유보 용도와 관련되어서는 우리 자, 개, 생이란 말로 대신하셨는데 자연녹지지역과 생산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이 유보 용도입니다. 그래서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곳에 합리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수립하는 행정계획을 성장관리 방안이라 하고 이 성장관리 방안은 개발행 허가와 관련된 관할 관청인 특광시군이 녹관 농자를 대상으로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십니다. 예를 뺀 각종 행정계획은 수립하
여야 한다. 얘만 수립할 수 있다라는 것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장 관리 방안은 지구 단위 계획과 유사한 사안들을 담게 되는데 필수 사항은 4개입니다. 기반 시설의 배치, 규모에 관한 사항과 건축 제한과 건폐율, 용적률 이 4가지 사항을 성장 관리 방안의 필수 사항으로 두고 배, 형, 색, 건축선 없습니다. 그리고 높이 제한을 임의적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에서는 높이의 최저한도, 최고한도까지 필수 사항으로 정해놓고 있지만 성장 관리 방안의 내용에는 높이는 필수사항이다, 임의사항이다. 임의사항이라는 건 기억하시고 배형 색건축의 건축선은 성장 관리 방안 내용 아니라는 것 잡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장 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을 29회 때 출제했고 30회 때는 건너뛰었지만 29회 때는 성장 관리 방안의 대상을 시험해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31회 때 우리가 해주실 것은 성장 관리 방안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절차에 관한 사항들을 잠시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건은 면적 요건, 도시군 관리 계획에 부합하는지, 기환경 그러한 세 가지가 성장 관리 방안, 개발행 허가와 관련된 요건 기준이라는 것 확인하십니다. 그래서 5번은 1만, 3만, 그래서 1, 3을 각각 적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개발행 허가 신청 내용이 성장 관리 방안 내용에 어긋날 경우 개발행 허가에서는 안 된다. 맞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에 어긋나는 경우에도 허가에서는 안 됩니다. 7번 성장 관리 방안 내용에는 배형색 높이가 포함되어야 한다. 배형색건 임의사항이지 필수사항 아니죠. 그래서 포함할 수 있다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다만 필수사항과 관련되어서는 4가지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기반설의 배치 규모,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특히 건축 제한과 건폐율, 용적률은 용도 지역이 지정되게 되면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위 제한이었습니다. 그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은 성장 관리 방안의 필수 사항이 된다라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8번입니다. 허가권자 개발행 허가하면서 환경오염 방지 등의 조치할 것을 조건으로 부치려는 때에는 미리 개발행 허가 신청자의 의견 드려야 된다. 의견 드려야 한다. 가로 해놓습니다. 의견 청취입니다. 여기 개발행 허가 절차와 관련되어 의견 청취는 3번 있습니다. 저 3번의 의견 청취 중에 주민 의견 청취는 없고 내가 살집 만드는데 동네 사람들 의견 넣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시군 계획 사업 부지에서 각종 개발행위 하게 된다고 하면 특광시군은 허가하고자 할 때 시행자의 의견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엇과 관련되어? 도시군 계획 사업과 관련된 시행자 의견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건부 허가 시에는 신청한 자의 의견 드려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험에 거의 안 나오지만 공공시설 귀속과 관련된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서는 관리청의 의견 드려야 하는데 최근 서울에서는 동부지방법원이 문정동 법조타운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 법원이라고 하는 공공시설을 국가가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건물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만들게 된다고 하면 새로 공공시설을 만드는 것은 종전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개발이 허가받은 자가 취득하기 위해 이 개발사업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종내 공공시설 귀속과 관련되어서는 누구의 의견 드려야 된다? 이를 관리하고 있는 관리청의 의견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교도소가 이전되거나 또는
좋은 게 새로 만들어진다고 하면 그 주변 토지의 가치가 현저히 달라진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그러한 도시군 계획설이나 각종 공공시설이 어디에 대체되는지 그런 것들도 좀 많이 알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견 청취와 관련된 내용 함께 보셨습니다. 조건부 가시는 개발의 허가 신청자, 도시군 계획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시행자 의견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분입니다. 허가권자는 개발행위 허가하려면 해당 지역에 시행되는 도시군 계획사업 시행자 동의 받아야 된다. 동의 추천했습니다. 행정청은 비행정청의 동의 안 받습니다. 그래서 시행자 의견 들을 뿐 동의 받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9번 틀입니다. 도속 제시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받은 자가 개발행위 마치면 준공건설 받아야 된다. 맞습니다. 11번 토지 분할에 대해 토지 분할 추천 없습니다. 개발행위 허가받은 자가 개발행위 마치면 관할 행정청에 준공금사 받아야 된다. 토지 분할과 물건 적치 쌓아두는 행위는 공사를 초반하지 않기 때문에 준공건설 받을 필요 없습니다. 12번입니다. 개발 행위로 인하여 주변 문화재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최대 5년까지 개발행위 허가 제한할 수 있다. 기, 지, 개만 최대 5년입니다. 여기에 개발행위 허가 제한하게 되면 제한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계획 수립 중인 곳이라면 그 계획 수립 중인 곳을 우리는 기, 지, 개로 각각 정리하셨고 이러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없이 개발행위 허가 제한 기간을 1회 2년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다. 그것 잡아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친다 거치 않는다. 거치지 않고 1회 2년 연장할 수 있는데 얘는 기직이 아니죠. 그래서 청산이 하면 벽 개수가 기억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녹개수가 기억나셔야 됩니다. 녹개수가 기억나십니다. 녹지역 계획관리지역 안에 수목 보존할 필요가 있거나 조수료 보호할 필요가 있거나 우량농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곳은 1회 3년 제한할 수 있고 연장 못합니다. 그리고 개발 행위로 문화재 환경을 훼손하거나 오염시킬 상황이라고 하면 최대 3년간 개발행위 허가 제한할 수 있습니다. 기직에 해당되는 경우만 1회 2년 연장할 수 있다. 우리 기반시설 부담구역 기억나십니까? 지구단위계획구역 기억나십니까? 얘는 지문 길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지만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중인 곳으로서 도시군 관리계획 등이 결정되었을 때 해당 용도지역이 변경되고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크게 변경될 상황이라고 하면 1회 2년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너무 지문 길지 않습니까? 거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지개 저렇게만 정리해놓습니다. 13번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된 지역으로서 도시군 관리 계획상 특히 필요하다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최장 5년 기간 동안 개발행위 허가 제한할 수 있다. 기지개죠. 맞는 질문입니다. 14번입니다. 무실한 개발 행위로 인해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설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 곤란 추천했습니다. 예 보면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죠. 건폐율 용적률을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따라 강화할 수 있는데 실제 용적률만 해당 용도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50% 강화할 수 있습니다. 10층짜리 건물 건축한다고 하면 몇 층 건축해야 된다? 5층만. 15번입니다. 시장 또는 고수는 개발밀도 관리 구역에서 해당 용도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 최대한도 50% 강화하여 적용한다. 여기 50%는 용적률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형태라면 건폐율도 50% 강화하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15번은 드립니다. 그래서 50%를 말 나오게 되면 앞에는 뭐만 나와야 된다? 용적률만. 16번입니다. 기반 설치 필요하다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전년용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100건이었으나 전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110건 증가한 지역은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
하여야 한다. 우리 20% 늘어나야 되죠. 전년도 개발행위 건수가 100건이었다고 하면 올해 전년도에는 120건 이상 되었을 때 기반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증가율이건 개발행위 허가 건수건 20% 증가한 지역이 기반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기반설 부담구역은 기반설이 적절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최소 10만 제곱미터 이상 그래서 10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리고 18번입니다. 대학은 기반설 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설에 해당한다. 대학은 시험받아 들어가기 때문에 그곳에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다. 대학 제외된다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몇 년 되는 날? 1년이죠. 여기 기반설 부담구역은 지금 당장 개발행위가 집중되는 곳으로서 신속하게 기반설 설치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반 설치에 관한 계획은 1년 내 수립돼야 되고 수립되지 않으면 1년 되는 다음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우리 공법에서는 국토계획법에서는 시료 몇 개 있다? 첫 번째 시가조정구역이 있습니다. 시가조정구역은 시가조정구역 지정과 동시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시가화 유보기간을 결정하고 저 유보기간 만료일 다음날 시가조정구역은 효력 상실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과 관련되어 올해 실시 계획에 대한 시료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몇 년간 20년간 수행되지 않는다면 20년은 다음날 효력 상실한다. 그러면 여기 실시계획 실효와 관련된 대상은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 시설이 그 대상이고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10년간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시일부터 10년 지나 실시계획 인가 받고 5년 이내 토지 수용과 관련된 재결 신청 없었다고 하면 5년 되는 다음날 실시계획은 효력 상실합니다. 그게 20년 이내 이루어졌다고 하면 20년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하는데 얘가 19년 차에 실시계획 인가받고 그때부터 5년간 재결 신청 없었다고 하면 5년 되는 다음날 그래서 24년 차에 도시군 계획서 사업은 효력 상실한다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설 사업으로 그 부지 면적 중에 3분의 2 이상을 시행자가 소유하거나 사용권 확보한 경우 5 더하기 하면 7년 이내 재결 신청하지 않았는데 도시군 계획시설 실시 계획은 효력 상실한다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도시군 계획설 부지 모두에 소유권 사용권 확보한 경우라면 효력 상실하지 않는다. 그래서 실시계획 실효에 관한 사항과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시로부터 20년 내 그 사업 시행하지 않다면 20년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한다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과 관계된 사항입니다. 여기 지구 단위 계획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수립되는 행정 계획으로 구역 지정 후 3년 내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되지 않으면 3년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하고 주민이 입안 제한한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 고시되고 몇 년? 5년 내 사업에 착수하지 않는다면 5년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반설 부담구역 결정 고시 후 지정 고시 후 1년 내 기반 설치 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1년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한다. 국토법상 실시 규정은 몇 개? 4개 존재한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시가조정구역과 도시군 계획설 사업 지구 단위 계획 기반설 부담구역 이 네 군데의 실효 규정 존재합니다. 올해 나오죠. 확신하면 꼭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20번입니다. 기반설 부담구역에서 기반설 설치비용의 부과 대상은 연면적 100제곱미터 초과 100이 아니라 200제곱미터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건축물 건축 대수선은 또 아닙니다. 신축하거나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완하는 때 증축하는 때만 설치비용 부과 대상입니다. 저는 친절해서 두 군데 식이나 틀린 식 만들어놨지만 불친절한 분은 그냥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건축 기반설 설치비용 부과 대상이다 라고 하면 틀립니다. 건축행위 중에 뭐만? 신축, 증축, 행위에 대해서만 대상이라는 것 확인하십니다. 납부의무자는 기반 설치비용을 사용신청시까지 내야 된다. 부과 절차인데 여기 기반 설치비용은 건축 허가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특광시구는 얼마 내라 통지하고요. 그리고 돈 낼 자는 건축공사가 모두 완료되게 되면 사용승인 받아야 되는데 그 사용승인 신청시에 돈을 내도록 돼 있습니다. 통지는 언제까지? 허가받은 날부터 건축 허가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통지하도록 돼 있고 돈은 언제까지?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내야 한다. 그래서 21번 옳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국토계획법 함께 보셨는데 이 국토계획법이 잘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얘가 잘 되면 나머지 법들도 좀 만만해집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시개발법을 함께 해나가십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도시개발법을 3시간 만에 남아있는 시간 이번 주에 다 끝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중 우리가 4월달 정도에 모의고사 봤을 때 국토개혁법이 출제되는 문제가 12문제인데 내가 8문제 맞춘다고 하면 바로 개발법 정리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8문제를 못 맞춘다고 하면 개발법 정리하면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개발사업 절차가 서로 헷갈려서 두 군데 전부 점수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시설사업이 확실하게 체계가 잡힌 때 도시개발사업 절차를 공부하셔야 되지 그 전에 미리 공부하게 되면 얘가 개발법 내용인지 국토계획법 내용인지 심지어 정비법까지 공부하게 되면 얘가 세 개 내용들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착각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국토계획법이 잘 정리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 우리가 함께 봐주실 것은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들을 함께 살펴주십니다. 예, 우선 200페이지 보시게 되면 도시개발구역 찾았습니다. 도시개발구역은 오늘 200페이지부터는 아시 차례이시죠. 고책 그냥 건너뛰시는 겁니다. 200페이지부터 반항하십니다. 중간에 시범도시 있고 뭐 좋은 이야기 있는데 좋은 이야기는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아니 안 나옵니다. 잘 안 나옵니다. 가끔 한 20년에 한 번 나올 때 있지만 그런 거는 필요 없습니다. 바로 200페이지 보시게 되면 1. 도시개발구역 찾으셨죠. 도시개발사업하는 장소를 도시개발구역이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2번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 단지부터 조성까지 가로 해놓으시고 조성 줄쳐 놓습니다. 단지 조성하는 것 시가지 조성하는 것을 도시개발사업이라 표현합니다.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도시개발구역에서. 그래서 가끔 우리 관광단지나 산업단지 이러한 곳을 들어보신 적이 있다고 하면 걔는 도시개발사업 일환으로 만들어진 곳입니다. 그리고 신도시란 말은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도시개발법에서는 시가지 조성사업이라 하지 신도시개발사업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 수도권에 다수의 3기 신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게 된다고 하면 그 사업 절차는 바로 도시개발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계획시설사업을 보셨고 저 도시군 계획시설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은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서
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곳은 개발 구역에서.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정비 사업이라 하는데 이 정비 사업이 이루어지는 곳은 정비 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관련되어 부지 결정하는 게 1단계였고 저 부지가 결정되게 되면 2단계 절차로서 시행자가 실시 계획을 작성하고 인가 받은 때 시설 사업 했었습니다. 여기 실시 계획 인가 받는 것이 2단계가 되고 공사에 착수하게 되면 시설 사업의 가장 대표적인 사업 시행 방식은 수용 방식입니다. 특별히 시설 사업과 개발 사업, 정비 사업을 모두 공익 사업이라 하고 이 공익 사업은 도시군 계획 사업을 의미합니다. 이 공익은 대한민국 전 국민의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을 공익사업이라 하는데 이런 공공복리 증진과 관련되어 우리 국민도 공익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부담 방법과 관련되어 인적 부담과 물적 부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적 부담이라고 하면 우리가 전쟁을 수용하게 되면 징집이라고 하는 또는 징용이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인적 부담이 되게 됩니다. 외정 때 강제로 징용 나가신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인적 부담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하시고 물적 부담과 관련되어서는 공익사업하는 장소의 땅을 사업시행자가 강제로 수용,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용 환지가 가능합니다. 여기 환지는 각종 개발 사업 시행함에 있어서 그 개발 사업할 때 농경지를 대상으로 개발 사업하게 되면 개발 전에 땅과 개발 사업 이후 도로가 조성되어 있는 대지를 맞교환해주는 사업 시행 방식을 환지 방식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환지는 개발 사업 다 끝나게 되면 토지 소유자에게 종전 토지를 대신해서 교환 보상하는 땅을 환지라 표현합니다. 토지 교환의 준말을 말한다. 환지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정비사업과 관련되어 나중에 관리처분 계획을 우리가 함께 보시게 되면 공용 환권이란 말을 우리가 보시는데 15평대 아파트를 32평 아파트 분양해 주겠다고 토지 소유자의 동의 얻고 재건축 사업 등을 모두 완료하게 되면 32평 아파트 소유권으로 사후 현물 보상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15평 아파트 소유권을 30평 대아파트 분양권으로 대신했다가 정비사업 다 끝나게 되면 30평 아파트의 소유권을 주는 권리가 계속 바뀌는 그런 사업 시행 방식이 있다고 하면 걔를 공용 환권이라 표현합니다. 권리 교환의 준말이라는 것 파악해 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방식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시설 사업의 대표적인 사업 시행 방식은 수용 방식이고 개발 사업의 경우는 수용 방식 또는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게 되며 정비 사업의 경우에는 이러한 두 가지 사업 시행 방식 외 추가적으로 공용 환권 방식의 정비 사업이 현재 진행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설 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수용 방식으로 공사 착수하고 모두 공사 완료하게 되면 준공 검사에 관한 절차를 거쳐 공사 완료 공고하고 그 다음날 새로 학교가 만들어지거나 도로 만들어지게 되면 다음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설 부지가 결정 고시되면 공사 시작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언제까지? 공사 완료 공고한 날까지. 그래서 시설 사업은 3단계로 구성되게 됩니다. 그러면 개발 사업도 3단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도시 개발 사업하는 곳을 뭐라 한다? 개발 구역이라 하고 이 개발 구역 지정하고자 하면 저 개발 구역에 몇 층짜리 아파트 만들 것인지 폭 몇 메터로 확보할 것인지 그리고 상업용지는 어디에 만들 것인지
그래서 새로운 시가지 조성하고자 한다고 하면 개발계획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개발구역 지정하는 때는 개발계획을 동시에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역을 먼저 생각해야만 마음속에 담고 있어야만 그곳을 어떻게 개발시켜 나갈 것인지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죠.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동시에 뭐 한다? 개발계획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발구역은 우리 도시군관리계획에서 3번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계량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면 걔를 도시군계획시설이라 했고 4번 개발사업에 관한 계획과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면 저 개발계획,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계획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했었습니다. 저 개발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가 결정할 수 있고 구역 지정도 결정권자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한 지정권자는 누구이다? 원칙, 지역유사 대도시장, 예외, 국토교통부 장관. 그래서 개발계획 수립하는 자나 개발구역 지정하는 자는 누구다?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의사. 이들을 도시개발구역 지정 권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개발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2단계 절차가 진행되게 되는데 저 구역이 결정되게 되면 사업할자 필요하거든요. 그 사업할자를 시행자라 하고 저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인가 받아야만 도시개발사업을 착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계획은 시행자 마음대로 수립한다. 개발계획에 부합하는 실시계획 수립해야 된다. 개발계획에 부합되는 실시계획 수립해야 되고 저 실시계획이 개발계획에 부합하는지 가장 잘 아는 자는 누구? 지정권자입니다. 그래서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자, 지정권자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도시개발 사업은 돈 많이 들어간 사업이다. 돈 적게 들어간 사업이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익을 추구하는 소규모 개발 사업은 국토법상 개발인이 허가받아 사업할 수 있고 규모 큰 공익사업은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대상인 지도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입니다. 규모 크다면 돈 많이 든다? 돈 없이 살 수 있다. 돈 많이 듭니다. 그러면 이번에 도시개발구역을 애써 지정했다고 하면 그 개발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자가 사업 시행해야 되죠. 그 능력 여부는 누가 파악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도시개발법에서는 저 시행자도 지정권자에게 사업 시행자 지정받은 때만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단계 관할 관청 누구이다? 개발계획 수립하는 자, 구역 지정하는 자 모두 지정권자이고 2단계 시행자 지정하는 자 지정권자이며 실시계획인가 하는 자 지정권자입니다. 그래서 개발법의 1단계 2단계는 항상 관할 관청은 누가 돼야 된다? 지정권자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런데 이 개발사업은 실시계획인가 받고 공사 착수할 수 있는데 그 공사 착수하는 방식이 수용 사용 방식과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사업 시행을 동시에 병행하는 혼용 방식이 존재합니다. 대한민국의 지금까지 전부 수용 방식, 전부 환지 방식으로 사업 시행하다가 올해 탕정 이 지구에 대한 개발 사업은 병행하기로 최초 결정했는데 이 혼용 방식은 수용 방식, 환지 방식의 특징이 동시에 접목되는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래서 얘는 딱히 따로 공부하지 않고 저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을 공부함으로써 혼용 방식의 특징을 파악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만약 전부 수용 방식을 시행하게 되면 도시개발구역의 땅은 시행자가 모두 취득하거든요. 시행자 외 이해관계인 당사자 있다 없다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이해관계가 없다고 하면 저 시행자는 수용방지 사업 하게 되었을 때 신속하게 개발 사업 할 수 있죠. 최대 5년 걸립니다. 빠르면 2년, 3년이면 수용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 완료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개발 사업이 모두 완료되게 되면 준공, 금사 등의 절차 거쳐 공사 완료 공고하며 저 공사 완료 공고 다음 날 도시개발 사업이 전부 완료되게 되면 도시개발 구역의 땅은 시행자가 영원히 가지겠습니까? 팔아먹겠습니까? 팔아먹습니다. 그것을 분양이라 표현하고 그 분양을 법에서는 조성된 토지의 공급이란 말로 대신하게 됩니다. 반면 환지방식 개발 사업하게 되면 도시개발 구역의 종전 토지를 개발 사업 완료된 환지로 사후 현물 보상하는 것을 환지방식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환지는 개발 사업이 전부 완료되었을 때 보상하는 땅을 말하는데 그 환지를 어디에 몇 평 제공할 것인지 환지 계획이라는 것을 작성하고 저 환지 계획은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에게 사후 현물 보상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개인과 개인 사이 약속은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시, 군, 구청장에게 인가받도록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환지 방식과 관련된 환지 계획은 관할 관청이 누구이다? 시, 군, 구청장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이 환지 계획은 실시 계획, 개발 계획 같은 개발 계획이다? 보상에 관한 계획이다. 보상에 관한 계획이라는 것 기억해놓습니다. 그래서 이 환지 계획과 관련되어서는 보상에 관한 계획으로 관할 관청 누구이다? 우리와 가장 가까운 시, 군, 구청장이 관할 관청이라는 것 기억해놓습니다. 하나 여쭙게 있습니다. 여기 보상에 관한 계획인 환지 계획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친다? 안 거친다? 안 거칩니다. 여기 환지 계획은 보상에 관한 계획, 돈에 관한 계획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하는 교수님들은 돈 잘 모르거든요. 저 얼굴 보면 저도 돈에 대해 친하지 않아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저 대신 돈 많이 버셔가지고 성공해 주시면 그게 땡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성공하셔가지고 학원 오셔서 원장님께 이번에 돈 얼마 벌었다고 자랑 한번 해주면 참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환지 계획을 인가받고 사후 현물 보상이 완료된 것으로 파악하게 되면 개발 사업이 모두 완료되었을 때 준공 금사, 공사 완료 공고, 그리고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환지 처분이라는 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환지 처분은 10년 정도 걸려야만 환지 처분이 실제 이루어집니다. 도시개발 구역의 시행자 외 다양한 토지 소유자의 당사자가 존재하다 보니 서로 의견 대립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환지 처분은 10년 뒤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환지 처분은 환지 계획에 약속한 땅을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절차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환지 처분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널리 공고하게 되고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 개발 사업은 모두 완료되어 종전 토지 소유자는 환지 땅을 보상받게 됩니다. 땅을 취득했다고 하면 종전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계속 유지한다? 소멸돼야 된다? 소멸돼야 됩니다. 그래서 환지 처분 공고 당일 24시에 종전 토지에 관한 권리는 모두 소멸하고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 0시에 환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환지 방식인데 특별히 여기 환지 처분과 관련되어 우리가 민법 공부하실 때 187조에는 부동산에 대한 물권 변동은 등기한 때 이루어지지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는 등기와 관계없이 물권 변동이 성립된다라는 것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환지 처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개발 사업과 관련된 3단계 수용 공사료 공고 모두 지정권자 처리합니다. 환지 계획은 누구? 시군 구청장. 그래서 환지 계획 인가만 시군 구청장이 관할 관청이고 나머지는 제다 지정권자가 관할 관청이다. 그걸 잡아놓고 해나가셔야 됩니다. 개발 사업은 몇 단계로 이루어진다?
3단계 잠깐 쉬었다 하십니다.